알고 보면 더 쉬운 도로명 주소. 개똥이가 집을 알려줄 때 사용한 주소, 바로 도로명 주소인데요. 도로명 주소란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 번호로 주소를 표시하는 새로운 주소 체계입니다. 지난 2011년 7월, 도로명 주소 최초 고시 이후 기존의 집원 주소와 함께 사용하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죠. 이전에 쓰이던 집원 주소는 지금으로부터 약 110년 전 일제의 토지조사 사업 결과로 만들어진 건데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도시화를 겪으며 그 체계성이 훼손됐고 위치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바로 도로명 주소입니다. 도로명 주소 예전보다 확실히 많이 쓰긴 쓰는데 아직도 이해하기 살짝 어려워요. 도로명 주소가 어렵다고요? 이해하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행정구역,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 주소로 구성되는데요. 먼저 도로명은 그 규모에 따라 대로, 로, 길로 구분됩니다. 8차로 이상의 도로는 대로, 2차로에서 7차로까지는 로, 그보다 좁다면 길입니다. 만약 큰 도로에서 작은 도로가 갈라지는 형태라면 큰 도로명과 함께 숫자를 붙여 나타냅니다. 여의대로 4길, 국제금융로 7길처럼요. 건물 번호는 어떻게 부여될까요? 우선 도로의 시작점에서 20m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의 기초번호를 붙입니다. 이 번호를 기준으로 건물 번호가 정해지는 거죠. 이때 서쪽에서 동쪽으로 혹은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숫자가 커집니다. 만약 번호가 붙은 구간 내에 건물이 여러 개라면 두 번째 건물부터는 가지 번호가 붙습니다. 건물 주변에 도로가 많은데 어떤 도로가 기준이 되나요? 이 경우 건물의 주출입구와 만나는 도로가 건물 번호의 기준이 된다고 하네요. 도로명 주소, 진짜 이대로 붙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일하는 건물 앞에는 5차선 도로인 여의나루로가 지납니다. 그러니 대로도 길도 아닌 로가 맞겠네요. 이번엔 여의나루로의 건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향할수록 건물에 붙은 번호가 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 도로의 왼쪽에 위치한 건물에는 홀수가, 오른쪽에 위치한 건물에는 짝수가 붙었네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도로명 주소는 주소 자체로 지도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도로명과 건물 번호만 알고 있어도 도로의 폭을 유추할 수 있으며 건물이 도로의 어느 쪽에 위치하는지 그리고 도로의 시작점에서 건물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의나루로 81이라는 주소로는 여의나루로가 2에서 7차선 사이의 도로라는 것과 이 건물이 도로 시작점의 왼쪽에 위치했다는 것 그리고 시작점으로부터 약 800m의 거리에 있다는 것을 유추해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덕분에 집원 주소를 사용할 때보다 길 찾기가 훨씬 편리해졌으며 소방이나 경찰의 신속한 출동도 가능해졌고 물류비 절감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줄어든 것이 도로명 주소의 장점으로 꼽힙니다. 오늘의 Do You Know, 도로명 주소의 원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Do You Know,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